Every day. 선악을 넘나드는 연기력으로 등장만 했다면 시선을 확 사로잡는 분입니다. 명품 배우 이무생노랑 이무생 씨와 함께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전화 배우 이무생 씨가 철파임에 여러분 올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무생입니다. 네. 아 진짜 우리 김선영님이 이무생 노랑은 어느 백화점 가면 살 수 있나요? 도대체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철파임 보는 라디오 눈으로 삽니다. 아 여기 바로 철파임. 철파임에 여기서.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무생 노랑 여러분 사실 수는 없지만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부부의 세계가 생각이 나서 그랬어. 박병현님이 창조미학 영화 예술 무생 선배님 저는 연출 전공이라 선배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학교 다니면서 선배님의 연기가 전교 1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TV에서 무생 선배님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할게. 파이팅. 아 병윤아, 아 고맙다. 아 저 알아요. 아는 후배요? 예, 예 아는 후배요. 아,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했고.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혹시라도 선배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연출 전공이라고 연출 전공 병윤. 예예예 예, 알고 있죠. 아 병윤 씨가 또 이렇게 문자가 주셨네요. 너무 고맙다. 잘 지내지? 아 나트랑까지 겸비야. 아 우리 명품 배우. 아니 크레센트님이 한 평생 살면서 연예인 보고. 같이 살고 싶다 생각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무생노랑 당신은 예외야. 예. 내 마음을 훔쳤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 이게 이른 아침부터 진짜 짐을 한 가득 들고 오셨네요. 짐이요? 어떤 짐을? 멋짐. 거의 아, 네. 고정이에요. 고정 멘트. 아, 멋짐. 네. 철파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만남인데 네. 저는 아까 또 아는 척한다고 쫙 자료 봤더니 네. 예전에 K본부 사랑하기 좋은 날 이후에 SBS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했더니 아니요. 시네타운도 하셨다고. 네. 컬투쇼도. 네. 네. 근데 스튜디오는 여기는 처음이죠. 네. 저희 옆방 같네요. 그렇죠. 네. 옆방이고. 저희 집 옆방.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 분위기로만 봤을 때 연기로만 딱 봤을 때는 이제 과묵하실 것 같고 라디오 안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개구장이시라고. 일단 MBTI가 I 아니죠. 예, E라고 하더라. ENFP라고 하더라고요. ENFP. 아, 저랑 끝 하나만 차이네요. 전 ENFJ거든요. 예. J와 P의 차이인데. 네. 오. 파워 E 앞에서도 지지 않죠? 아니요. 뭐 전 선택적 E라서. 그죠. 또 I 톤의 연기 오면 또 그 또 I를 맞추기도 하고. 네, 네. 아, 그래. 선택형 E들이 있어요. 네. 우리 파워 E 앞에서는 네, 네. 괜히 그렇게 객기를 네. 부렸다가는 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객갱하지지 않는다. 예. 네. 저 그래도 어쨌든 철파임에서는 활력은 대충 끌어올릴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네요. 네. 야,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마지막 본 게 이제 더 글로리 보고 네. 네.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드라마 영화를 좀 쉬고 있었는데 여러분 올 상반기만 작품을 보세요. 시민덕희, 네. 노량, 드라마 마에스트라, 하이드, 지배조 그리고 이번 영화 설계자까지 완전 진짜 소처럼 일하셨네요. 예,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제 작년부터 해서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시기까지 겹쳐서 네. 작품을 했는데 네. 이번 연도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예,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진짜 기쁜 생각합니다. 일이죠, 그렇죠? 네. 모든 작품마다 사실 다 개성 있고 강렬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무생 씨가 이번에 열일한 영화, 이번 영화 설계자는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번 영화 설계자는 일단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개봉이네요. 네, 5월 29일입니다. 아,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개봉하는 설계자.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의뢰받은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는 설계자 영일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일 씨면 혹시 강동원 씨예요? 예, 강동원 씨가 맡았습니다. 강동원 씨고. 그럼 무생 씨는 이번에 설계자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그런 설계자 이치현의 의뢰인과 접촉하는 설계자 의뢰인과 접촉하는 보험사 직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치현 역할이에요? 네, 이치현입니다. 혹시 옆에 번님들도 나오나요? 네?
이치영과 번님들. 네. 그대 외롭고 쓸쓸한 여인. 이거를 진짜 모르신 분, 모르신 분들은 탈락. 이거 아시는 분들은 조금 웃으셨을 거예요. 그냥 저 모르는데 웃긴데요, 그냥. 이치영과 번님들이라고 이제 가수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아니 서현님이 설계자 내일 남편이랑 보려고 예매를 했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오, 자 그러면은 영일과 한번 이렇게 붙는 이치현 씨 역할이군요. 네,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고 그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게 긴장감을 주는 역할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약간 또 지금 뭐 이렇게 웃고 있지만 또 그 서늘하고 사늘한 그 또 네. 표정 나오죠. 아,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손을 했는데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아니 지금 네. 나 더 글로리 때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니, 저도요 지금 웃다가 왜요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와 딩코리. 지금 근데 네. 여러분 오늘 설계자 또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설계자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설계자 개봉을 앞두고 우리 서영님도 아까 예매했다고 했죠 전체 예매율 1위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0019번님이 영화 설계자의 어떤 점을 보고 선택을 하신 건가요? 항상 매력 있는 작품을 선택하시던데 이무생 씨 보고 믿고 예매합니다 하셨는데 뭐 이번 작품 선택 기준 혹시 있었나요? 아 일단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한숨도 쉬지 않고 읽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읽고 그냥 그래도 예. 거기 딱 읽었을 때 왜 무생 씨가 딱 잡은 어떤 포인트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내가 해도 되겠다 뭐 있었나요? 뭐 제 역할뿐만 아니라 이 시나리오 자체가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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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이거든요.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이런 영화군요. 아, 네, 적응이 안 되죠. 네, 아이가 되네요. 아 저도 발 맞춰 가겠습니다. 아니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배우 선택적이가 겨우 와가지고 지금 1호 하려고 하는데 DJ가 너무 파워이라서 아,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네. 네. 아 우리 곰미진님이 저도 간만에 영화 보러 가야겠는걸요. 아 감사합니다. 좋았고요. 요거 윤정원님 목 이거 문자 한번 우리 이무생 씨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제가 예. 이무생님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부셔놓은 내 심장. 네. 좀 오글오글거리는 문자들도 와요. 나 그렇군요. 네 예, 그런 거 이겨내셔야 예. 돼요. 와 연기라고 생각하세요. 아 손발이 지금 차가워지네요. 한이용 가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 작품 보니까 일단 강동원 씨, 네. 여러분 이무생 씨, 김홍파님 네. 그리고 이미숙 선배님, 네. 김신록, 와, 이현욱 씨, 이동휘, 네. 정은채 씨, 탕준상 씨 등등 출연배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셨는데 네. 야 진짜 완전 연기파 배우들 연기 구멍이 거의 없네요. 아, 정말 멋진 배우분들이세요. 그쵸? 그리고 상당히 앙상블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어납니다. 아 네. 그래요. 우리 아니 8639번님이 영화 설계자를 촬영하는 동안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혹시 있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소개했지만 많은 배우가 출연한 만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NG를 가장 많이 낸 배우분은 누구신가요? 사실 우리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야. NG. 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일의 의심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주로 이렇게 전화를 받거나 혼자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거나 그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게. 아 오히려 거의 혼자 촬영을 네. 더 많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아쉬웠는데. 그럼 누가 NG를 낸지 지금 모르네요. 네, 저 NG를 낸지 모르죠. 들은 얘기도 없어요. 네, 들은 얘기도 없고요. 그럼 본인은 전화 받는 신직다 NG 낸 적 있다 없다. 한 번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네. 프로페셔널. 네. 아니면 감독님이 찍자고 다 했는데 오케이 했는데 아 다시 한 번만 더 주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집 일찍 가야 돼요. 아니요 뭐 일단은 뭐 감독님이 오케이를 하셨으니까요. 아. 예 충분히 감독님이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네. 윤경님이 6월 1일 설계자 무대 인사 예매를 했어요. 아 무대 인사 그까지 예매를 했대요. 아 감사합니다. 이무생 로랑님 영접할 수 있겠네요. 너무 기대돼요. 아 요리를 날 봬요. 네 그때 뵙고 인사 나눕시다. 진짜 뭐 무대 인사 많이 잡혀 있죠. 네네. 함께하는 거. 2주차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주차까지. 네네. 네. 배은이님이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이무생 배우 나온다고 해서 문자를 해봅니다. 내일 신랑이랑 보려고 예매했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영화 대박 기원. 아 감사합니다 은희님. 사실 연기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솔직히. 아유 그 항상 감사드리죠. 들어도 기분 네. 좋죠. 아유 부족한데 그런 얘기 해주셔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연기 그저 그렇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없죠. 없죠. 외면하는 걸까? 이게 본 적은 없는 거 같네요. 그치. 없어 없어. 네. 7801번님도 이문생 배우님 너무 좋은데 오늘 철파임이 나오시다니 여전히 39 드라마에서 우시는 모습 보고 같이 울었었는데 이번 설계자 드디어 개봉하네요. 혼 영 좋아하는데 혼 영으로 봐도 안 무섭죠? 혼자 영화 보는 거 이번 혼영. 거. 아 저는 갑자기 뭐 혼영이라고 하길래 뭐 개인 혼영 수영 생각하신 거예요? 아, 네. 요즘 줄이는 거 조금 약하신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예, 혼영으로 보셔도 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네. 혼영도 좋아요. 아 김진희님의 기습 질문. 이문생님 혹시 복싱 배우셨나요? 복싱하셨어요? 아니요. 제 마음을 치고 있어요. 아, 두시 두시.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꾸 우리 이무생 씨를 자꾸 오글거리게 하시는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 N행 씨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자 시제가 내일 5월 29일 수요일이죠. 내일 개봉하는 영화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삼행시 딱 좋네요. 네. 설계자 삼행시 이무생 씨가 먼저 설계자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편안하게 가세요. 네, 편안하게. 가보시죠. 제가 먼저 갈까요? 먼저 하실래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외맞는 게 낫죠. 맞아요. 먼저 하는 게 나아. 네, 큰일 났어. 설. 아, 설까치에게도. 설까치에게도. 개. 개굴개굴 개구리에게도. 개굴개굴 개구리에게도. 자. 자신감 있게 추천드립니다. 설계자. 치얼스. 아, 어 근데 밖에서는 지금 막 약간 우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개자가 아, 네, 개장님 개자인데. 네네. 저는 이제 개장님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개굴 개굴. 이런 허용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요새? 이 정도면 봐주죠. 예, 네. 봐주죠. 예. 아, 갑자기 나 자신 없었는데 설계자 처담 해볼까요? 네, 설. 설계야. 개. 계속해서 쭉쭉. 자. 자, 시어토리. 네. 그냥 일단 자신감을 한번 밀어붙여봤어요. 예능 씨 뻔뻔하게 되거든요. 예. 위축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자, 설계자입니다. 아, 설계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정도면 설계자 영화 배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참신하고 재밌는 설계자 삼행시 보내주시면 소개할게요. 자,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무생 씨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소 알려주신다면요. 예, 어디 감성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무료 고릴라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끝났어요. 네. 자 설계자 1인님의 영화권 드릴 테니까 설계자 3명씩 많이 보내주시고요. 4부 준비하고 있을게요. 스테이션.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로맨티스트부터 사이코패스, 지적인 매력남까지 매 작품마다 한계 없는 무한한 연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죠. 배우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무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3부 끝에 설계자 삼행시 주제 드렸잖아요. 청취자분 우리 철가루들이 보내준 삼행시 한번 쭉쭉 볼게요. 네. 제가 운 띄워주면 읽어주시면 돼요. 네. 6884번님이 설 설레어 죽겠어요 이무생님. 개 계시는 곳에 자 자리 잡고 영화 보고 싶어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5월 29일 네. 수요일 날 개봉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은정님 거 설 설계자 영화가 내일 개봉한다고? 좋아 개 계획대로 진행시켜. 오호 자 자 철파임 식구들 함께 가서 보자고요. 어 지금 약간 진행시켜가 이경영 선배님 느낌으로 이제 보셨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 해봤어요. 와, 어 그죠?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경영 톤 가로 닫고 이러니까 근데 예. 원래는 우리 이제 개그맨들은 진행시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딱 중점으로 진행시켜 예. 부부 세계 할 때마다 신이 붙는 게 네 좀 있었습니다. 김혜선 예, 선배님과 같이 예, 예. 오, 같이 그때 진행시켜
그때는 안 그러셨는데. 그 다 원래 보면 안 그러시는 거 아시죠? 그쵸, 예. 원래 안 그러. 그 마치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매스 미디어에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개그맨들이 다 살이 나서 저도 희 누나 특급 칭찬이야까지 했는데 나중에 오리지널 봤더니 특급 칭찬이야 이 정도더라고요. 개그맨들과 또 왜곡과 와전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박혜연님 요거 노래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까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지금 어디죠? 잠깐만 정신이 없네. 박혜연님 설. 네. 설. 설마했던 네가 개. 기사를 해버렸어. 자. 잘 먹겠습니다. 뭐야 박혜연. 못 살리게 황. 자, 아. 문나랑님 갑니다. 설. 설렁설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개. 계산적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자, 설계자 보러 오시죠. 아, 동의하시나요? 설렁설렁 만들지 않았겠죠. 아, 정말 열심히 한땀한땀 만들었습니다. 전화 연결신 다 계산적으로 다 연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7145님 요거는 이분도 철업디가 잘 살려주실 거라 믿어야 했는데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설경구 나 돌아갈래! 개인 주몽왕자님 자 자이 자이 자식아 정말 아 제가 가만히 있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가만히 뭐라도 해도 계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기를 섞어서 해봤고요 자 이제 또 애니님 삼행시 갑니다 설 설날부터 기다렸어요 개 계속 좋은 작품 해주실 거죠 우생님 자 자 드디어 내일 개봉입니다. 설계자 파이팅! 자 우리 자 드디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이 자이 자식들. 자 우리 스마일리님은 설 설마 했는데 개 개가 개였어? 자 자가 그래 잘생기고 연기 잘한다는 무생이라고라. 오케이 무조건 설계자 가 보자고라고라. 잘한다 여러분. 문자 그냥 무생이라고 했는데 무생이라고. 야, 해도 살리는 능력이 좀 있네. 아니, 제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철파임이 이렇게 만든 선배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러죠? 여러분,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가 아니라 살을 보태고 있어요, 지금. 아, 이제 안 그러고 있어요. 딱 어떤 느낌이 네. 이거일 것 같아. 제가 영화 감독님이요. 이무성 씨, 대본들 네. 해 주세요. 살 보태지 마시고요. 네, 대본 내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6227번님이 설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우생님 개 계속해서 제 마음 훔치면 자 자수하셔야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아. 대본대로 했습니다 또 말 잘 듣거든요 제가 지금 감독이 네.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쭉 소개된 분들 중에서 영화 설계자 예매권 받을 다섯 분 다섯 분을 이무생 씨가 뭐 뽑아주신다면요 아 다 드리고 싶은데 자 다섯 분 다섯 분 아닌가 네 다섯 분 위에부터 네 일단 자 아, 6884님. 자, 살려줄 계세요. 이무생 계시는 곳에 자리 잡고 영화 본다고 6884. 두 번째. 차은정님. 자, 설계자 내일 개봉한다고 계획대로 진행시켜. 자, 두 번째. 박혜은님. 설마했던 이가. 그리고. 문나랑님. 문나랑님. 네. 마지막 한 번. 7145님. 7145님. 네. 자이자이 자식까지 다섯 분께 영화 티켓 1인 2매 예매권.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른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너무 좋은데 그냥 순서 순으로 했습니다. 예. 그냥 깔끔하게 넘어갔으면 되는데 마치 미안해하면서 더 예, 일이 정말, 커졌어요. 예. 아 그런가요? 일이 커졌. 그럼 제 사비를 털어서 분께 어떻게 안 될까요? 무슨 씨한테 예능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너무 아, 재밌으신데요. 예. 자 이문생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37분 8초 9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9001번님이 벌써부터 설계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네. 이문생님 앞으로 설계된 인생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왔는데요. 아 지금 갑자기 불현듯 우리 파워 2 앞에서 예. 예,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갑자기. 앞으로 예. 예. 근데 너무... 어떤 거 예능을 통해서 아니면 연기를 통해서 아니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예, 근데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선배님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지금도 충분히 발랄하고 활기찬데 그 앞에 직업이 너무 개그맨에다가 네. 제가 너무 튀어서 이제 그런 거지. 사실 여러분 같이 있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밝고 좋아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진짜 혹시 뭐 설계한 인생 목표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예. 계속 그냥 꾸준히 연기하는 네, 꾸준히 거. 꾸준히 연기하고 예, 지금만 같아라.
막 70, 80이라도 계속 연기하고 네. 싶어. 아, 그렇죠. 그거는 너무 예, 영광. 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유. 지금 뭐 연기력을 봐서도 네, 그렇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네. 여러분 그 자신감이 너무 좋잖아요. 연기 너무 잘해요. 지긋할 정도로 들었겠지만 뭐 연기 그저 그런 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배우 이무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 거예요. 변화무생한 이무생이 더 알고 싶네. 이무생 씨에게 해주세요 하는 것들과 궁금한 질문들을 다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철가루도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 풀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갑니다. 0720번님이 저희 엄마가 사위 삼고 싶어하는 이무생님 슬릭백 뽀삐뽀 이것까지 있어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등등.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더라고요. 네, 제가 예, 홍보 이렇게 와중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따라하기도 하고요. 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분 질문이 네. MG 저격을 위해 하셨네요. 그렇다면 성공하셨습니다. 저 저격 당했거든요 하셨는데. 아 정말요? 그러니까 MG 저격을 위한 좀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저는 아, 그냥 예.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진짜 홍보 이런 게 하다가 보니까 홍보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응. 예, 그리고 뭐 그냥 일단 해보고. 그럼 일단 예. 해보고 중에서 나도 궁금한 게 그 네. 슬릭백은 여기서 이제 보여주기 좀 애매하지만 한강 고양이고 네. 꽁꽁으로부터 한강이고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했어요? 아, 근데 또 까먹었는데. 까먹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기억난다면 네. 시작.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네, 너무 느린데요. 이게 네. 며칠 전에 이런 버전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느린 네. 버전도 네. 있다라는 거. 1.5배 버전. 근데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좀 다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뭐 크게 뭐 제 삶에 지장만 안 간다면. 네. 아 진짜. 네, 해서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순영님이 유부생님 보라트 해주세요 하셨는데. 보라트요? 네. 해드리죠. 진짜 다 해준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오, 이렇게 보라트. 네. 요새 뭐 고마트 이런 것도 있던데, 그죠? 고마트 이런 있나요? 것도 있고, 이런 건 이제 너무 옛날이죠, 하트. 그쵸. 손하트는. 오. 네. 아, 저 그런 것도 생각나. 그 뭐죠? 어벤져스의 빌런. 어. 누구죠? 어벤져스 빌런 누구죠? 빌런. 타노스. 네, 타노스. 어떻게 해요? 타노스 하트 있더라고요. 어, 어떻게 하는데 타노스 하트는? 핑건스네 하트라고요. 어. 뭐 이런 거? 오, 나 지금 여러분 아, 이거 진짜 나중에 보러 다시 보세요. 와 이게 네. 그 나는 악역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네. 빌런이라고 딱 하고 타노스 딱 하는데 네. 어, 나 땀이 쫙 한번 와 무서웠어요. 아 그래요? 무서웠어요. 멋진 맛이. 오, 근데 되게 센스 있잖아요. 아, 어, 어떻게 한번 앵콜 하나 둘 셋. 이야 진짜 다 잘하는구나 진짜. 혹시 요거 말고 뭐 요즘 눈독 들이고 있는데 다른 챌린지는 없어요. 타노스 이거. 네, 오, 아니, 뭐. 일단 합격. 첫 번째 합격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1973번님은 꺅 목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멋진 무생 배우님 멋진 목소리로 모닝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기 네.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래요. 자, 철업디 줘요. 이거 꼭 외쳐주시고요. 녹음해야 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 또 어디죠? 제가 자, 계속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16페이지인데 아, 16... 앞에 대본에 있어요. 아 그래요? 보여줄게요. 네네. 이제 감미롭게 시작하다가 모닝콜 듣는 분이 이제 확 깨어날 수 있게 반전 모닝콜 이거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철가루 일어나서 철밤 들을 시간이에요. 어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철가루 정말 안 일어날 거야? 하다가 이제 버럭하면서 일어나란 말이야 이런 느낌인데 그 어떤 그 느낌을 총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챌린지 다 해주니까 자 조용 레디 액션 철가루 일어나서 철파임 들을 시간이에요. 어서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철가루 정말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고. 아, 나 마지막이 너무 좋았어. 나는 진짜 완전 쌤으로 화낼 줄 알고 어떡하지 했는데 일어나라고. 아. 아니, 또 예, 지금 출근 시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라셨다가 운전하시다가 예. 요 가끔 저희도 모닝 그 알람송으로 써도 될까요? 정말요? 일어나라고 제발. 네. 네. 예. 그럼 다시 녹음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이무생 씨가 준비한 신청곡인데 네. 어떤 곡이죠? 뭐죠? 제가 뭐 했죠? 하면 아 여기 하늘을 달리다 이적
네, 선배님의 하늘을 달리다. 아니 뭐 지금 딱 출근하실 시간이니까 아... 활기차게 하시라고. 좋아요. 네. 노래 듣는 동안 이문생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이석입니다. 하늘을 달리다. 이제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8시 47분 7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영경님이 철없디 멀쩡한 사람 데려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이러 나라궁은 너무 좋았어요. 크크크.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하고 계세요. 서현아님이 혹시 직장인 출신이신가요? 직장인을 위한 배려심 장난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장인. 네. 바이브가 뭐 잘 모르는데 예, 그래도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 들은 건 있습니다. 연극영화과 네. 출신 바로 영화 연극을 시작하셨죠. 네, 영화 네, 먼저 네. 시작하셨죠. 아 연극으로 데뷔는 사실 처음 했고요. 했고? 예 대학로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반가옥상이라는 맞아요. 2006년. 네 맞습니다. 네. 김담비님이 저 궁금한 거 없고요. 이문생 씨 제발 소매 내려요. 아 아니야 내리지 마. 아침부터 치명적이네요. 하지만 지금 안 그래도 저한테 노래 나올 때 그랬어요. 귀 제대로 빨리고 간다고. 아니 말씀을 또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 다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전 진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네. 청취자분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소매 내리라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네. 네. 아 박복경님이 혹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애창곡 있으면 짧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노래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중저음이 제일 있어서. 좋아하는 노래요? 자 조용! 혹시 기억나는 노래? 갑자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막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노래 잠깐 그러면 생각하고 있으세요. 네. 네. 왜냐면 허은지님도 무생님 정신 없으시죠? 크크크. 그래도 저희는 재밌네요. 아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랬으면 됐습니다. 지금 네. 뭔가 약간 우리 진짜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네. 본인이 그래서 저한테 컬투쇼보다도 더 기빨린다고. 아 예 정답이에요. 네. 예. 임재선님이 이무생 로랑이라는 별명을 듣자마자 아 진짜 찰떡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무생 말고 또 좋아하는 별명이 있으신가요? 일단 사실 저도 이무생 로랑이라는 별명이 너무 진짜 각인이 돼가지고 네. 나도 누가 지었는데 이게 누가 지었어요? 글쎄요 그 모르겠어요. 어디 시작한 분이 네. 시작이 된 거죠? 네네. 학교 다닐 때도 어때요? 이 무생인데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 별명 부자였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거 있어요? 일단 뭐 안녕이 주무생 안녕히 무생 안녕히 주무생 예 무자 예. 들어가는 건 뭐 거의 뭐 무생물 무생채 뭐 이런 것들 예. 많았고요. 무생채도 예. 있고 예. 요즘에 뭐 어디에서 딴 데서 이노무생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셨고 예 예능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많이 웃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들었던 것 중에 최애 별명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무생 로랑이 아~ 예, 팬분께서 지어주신 게 제일 감사하고 예,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별명 없었죠? 아, 네, 없었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10대 때는 명품을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런데 어느 날 딱 그죠? 저도 딱 이게 아마 거의 부부의 세계 이후쯤이었나요? 제가 처음 본 거는 그 60일 지정센 존자 라는 작품에서 처음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정지윤님이 무생님 글씨체도 궁금한데 볼 수 있을까요? 무생체? 무생체? 무생체. 안에 채자로. 우리 아, 음식 어떻게. 먹는 무생체 말고 그냥 온고지 뒤에다가 네네. 어허. 설계자 영화 대박 나 설계자 영화 대박 나요? 한번 딱 적어두신다면은 여러분 정지윤님 질문 센스 완전 좋았어요. 저도 무생체 뭐지 했는데 글씨체 안에 진짜 무생체. 자 원고에 지금 설계자 영화 대박나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살짝 쓰셨는데 보는 라디오 보이나요? 오 글씨 잘 쓰시네요. 보이나요? 설계자 영화 대박나요. 잘 안 보이죠. 느낌표하고 하트병 적어주셨는데요. 이따가지 저희들이 철파에 100g에 다시 올려둘 테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좋아요 이제 살짝 내려주시고요. 1980번님이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라는 찬사를 받는 이무생님. 아 감사합니다. 본인만의 장점과 매력을 이거는 수줍하지 말고 다섯 개 말씀해주세요. 부끄러우시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나의 매력과 장점 다섯 개 말해주신다면. 네. 일단 예. 일단 장점부터 갈까요? 아, 뭐 장, 예, 장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야. 일단 뭐 예, 제 자신한테 솔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것 같고요. 예, 운동도 예 좋아하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네 번째 몇 개 있죠 제가? 세 개 있어요. 솔직하고 긍정적이고 운동 잘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아, 최선을 네. 다하는.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잘 웃어준다. 아, 잘 웃어준다. 아, 그 좋은 장점이 뛰어나는 거. 아, 네, 그렇죠. 오, 이렇게 장점을 또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좋아요. 아유, 그래도 네. 단점만에 얘기하면 난 좀 솔직히 이게 좀 약하더라. 단점. 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 갑자기. 예. 정신이 나갔어. 네,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박단님. 박담비님이 은근 다 얘기하시네. 뻔뻔한 사람, 네, 뻔뻔함 있어야죠. 아, 네. 그렇네요. 최난희님이 이무생 배우님의 빌런 연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원래 저런 인성이냐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빌런 역 소화할 때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마음가짐 있을까요?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 더 글로리 할 때. 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힘들구나. 예. 그런 거 하고 나면. 그런데 뭐 결국은 이게 뭐 드라마이기 때문에 연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 드라마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정말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야지 관객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제대로 된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거짓말이 아닌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내셨습니다. 네. 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소라님이 아니 장점에 잘생겼다는 거 왜 빼요? 아, 하셨고 까먹었습니다. 할 건 다 해. 자꾸 이러면서 사랑스러워님이 이무생 배우님 오늘 철파에 나온 소감 다섯 글자로 정리해 준다면 다섯 글자. 아니 이게 뭐? 이게 뭐? 네. 기빨리다 감. 네. 윤지혜님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정신이 없으셔서 웃재요. 유유. 그냥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설계 말고 다른 드라마 영화 할 때. 네. 그러면 되겠네요. 기 충전해가지고. 네. 네. 우리 양혜진님이 문자 보세요. 양혜진님. 무생님 오늘 기 다 빨리고 가신 느낌. 그래도 연기에서 뵀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력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좀 다른 느낌이었고 혜진님 네. 저기 이무생 씨가 저 MBTI 다시 해볼 거예요 했어요. 지금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강자가 너무 많네요. 아이였는데 괜히 이처럼 불다가 오늘. 그러니까요. 제대로 맞았죠. 고고인사바님이 6살 아들이 어제 가르쳐줬는데 정신없을 때 이마를 살짝 때리면 된다네요. 해보세요. 다 따라해 진짜. 그렇군요. 정신드네요. 우리 유희상님도 남자인데 반했습니다. 잘생겼지, 목소리 멋지지, 연기 잘해지 진짜 최고. 감사합니다. 자, 영화 기대합니다. 이렇게 모두들 다 영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민님도 영화 대박 나세요. 조수현님은 안녕히 가생 하셨습니다. 우리 이무생 씨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도 철판에 나와주시고 오늘 끝에서 함께 한번 생겨줄게요. 오늘 하루. 오늘 기빨리고 갔지만 다음에 풀충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러.